이 I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놈은 요놈의 CLMP. 그래서 요거를 라우팅하기 위해서 원래 ISIS가 만들어줬고, 요거를 다른 말로 CNS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SIS 계속하면, ISIS를 얘기를 할때 먼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에어리아나 레벨 개념을 좀 이해해라. 그래서 이미 아까 앞에서 다 레벨 0는 뭐고, 레벨 1은 뭐고, 레벨 2는 뭐고, 레벨 3는 뭐고는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레벨 0는 IS하고 ES 간의 라우팅. IS 간의 라우팅 중에, 에어리아 안은 레벨 1, 에어리아 간은 레벨 2, 그다음에 도메인 간. 그 에어를 담고 있는 게 도메인인데, 도메인 간 라우팅은 뭘로? 레벨 3.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ISIS 라우터는 하나의 에어리아에 속해야 돼요. 근데 OSPF는 원래 뭐죠?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에어리아에 속하죠?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 개 에어리아에 속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라우터가 어떤 에어리아에 속해. 그래서 그 에어리아를 나누기 위해서 아까 뭐였죠? 엔사버드에서 속안에 에어리아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터페이스가 이쪽에 에어리아, 이쪽에 동시에 속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얘는. 그러니까 그게 OSPF 차이점이에요. 그냥 라우터 한 대가 뭐라고요? 그냥 어떤 에어리아에 속한 거야. 참고로요, 그 이전 화면 보시면요. 지금 L2 메가트렌스라고 지금 저희는 이전에 많이 쓰니까는 L2 맥이라고 하시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PPP나 HDLC를 쓰면은 PPP라는 거가 걔네들로 인터큘레이션이 되잖아요. 그 값을 갖다가 나타내요. 그러니까는 포스라든가 ATM이라든가 그런 걸 또는 그런 걸 이용해서 또 PPP 또는 HDLC 인터큘레이션 주소체가 메가트렌스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에어리어를 하는 게 원래 오리지널 개념이 맞는데, ISIS도 멀티플 에어리어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별로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고 지금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예, 뭐 근래에 그렇게 됐고, 기존에 3개까지 됐던 게 OS 버전에 따라 좀 다르다고 되게 많이 나왔는데, 256개까지도 에어리어를 지원할 수 있고, 동일 에어리어 안에서도 멀티플 그 어드레스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OSPF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 그래서 이제는 뭐 레벨 2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실 거고, 그래서 이제 라우터 중에 레벨 1 타입만 갖고 있는 경우 있고, 레벨 2만 가진 경우 있고, 레벨 1, 2를 동시에 가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레벨에 따라서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틀려져요. 데이터베이스가 보면 ISIS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R은 나왔던 레벨 1 라우트거든. 레벨 1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R2 같은 경우는 ISIS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레벨 1 부분과 레벨 2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아까 같은 경우 ISIS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뭐만? 2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데이터베이스가 달리 만들어진다.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리즘도 경로 계산하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알고리즘도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레벨 1에 대해서 SPF 따로 적용되고, 레벨 2에서 따로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고. 레벨 1 라우터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같은 에어리아 내에 정보만 갖고 있는 라우터가 레벨 1 라우터인데, 중요한 거는 레벨 1 라우터는 레벨 2 라우터로부터 ATT 비트를 받아서 걔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CLNS는 디폴트 라우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IP 라우팅은 나중에 디폴트 라우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레벨 2 라우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당연히 에어리아, 그러니까 다른 에어리아의 정보도 갖고 있는 걸 레벨 2 라우터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레벨 1 라우터와 레벨 2 라우터만 존재한다면 레벨 1 정보는 레벨 2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트워크 정보만 간다는 소리고, 레벨 1은 호스트 정보까지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레벨 1, 레벨 2 라우터만 존재하면은 나중에 레벨 1이 레벨 2로 못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신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나중에 에어리어 분할할 때 반드시 레벨 1, 2 라우터가 동시에 필요해요. NSAP 어드레스. 우리가 NSAP은 뭐 용도로 썼냐면 NET 용도로 썼잖아요. NET. 네트워크 엔티티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건 뭐라고요? ISO 프로토콜에서 각각의 IS나 ES를 유리하게 구별하는 주소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NSAP은 CLNS 패킷의 네트워크 레이어 주소예요. 그래서 IS, IS나 ES의 박스 단위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당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SNAPA라는 주소도 있었잖아요. 그죠?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건 레벨 2 어드레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TM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ATM 코드 NSAP이죠. 프레임 레이 같은 경우는 DLCL 번호일 거 아니에요. X25 같은 게 X121 어드레스인가? 뭐지? 그렇겠죠. 이더넷 토큰이면 맥 어드레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소로 바로 뭐 한다고 그랬죠? 그 바로 인캡슐레이션을 보내서 인캡슐해서 보내기 때문에 링크 스테이트 DB 자체에 또 이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가? IP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죠? 이런 작업을 통해 하지만 IP가 맥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아예 상대방 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내. 그러니까 중요하게 저 주소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NSAP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에어리아 부분. 시스템 아이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스템 아이디가 사실 에어리아에 속한 각각의 ISIS나 IS나 ES를 유리하게 구별하는 번호고 얘가 또 누구처럼 생겼냐? 맥처럼 생겼어. 맥어드레스처럼. 그다음에 N 셀렉터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NSAP 셀렉터라고 해서 TCP/IP 프로토콜의 포트 넘버하고 비슷해. 서비스 포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엄청 길어요. 오소르티, 뭐, 포맷 아이덴티파이어, 이것도 원래 IDI가, 뭐, 하여튼, 뭐, 하이 오더, DSP, 뭐, 저쪽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IDP 부분하고 DSP 부분은 알려져 있는데, IDP가 인터 도메인, 뭐, 파트, 이거는 도메인 스페시픽 파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TCP/IP로 설명하면, 요게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가 호스트 포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야. 근데 이거를 볼 때는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n select는 1바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 시스템 아이디가 6바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variable에. 그래서 원래 얘기하면 이쪽 이 부분,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의 일부가 레벨 2 라우팅하는 용도로 쓰고. 이쪽 시스템 아이디하고 엔셀렉터 요거는 뭐냐면 레벨 1 아웃 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NSA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 좌에서 우가 아니라 우에서 좌를 읽는다 그랬죠? 읽을 때 잘못됐네. 엔SAP은 ISIS만 쓰는 게 아니야. ISO에서 여러 군데 썼어요. 여러 군데서 NSAP 어드레스를, 이 NSAP 체계를. 그래서 포맷이 여러 가지 포맷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뭐 이런 포맷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ISO DSP,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 파트 어드레싱이라고 해서 이런 포맷도 있고 이런 포맷도 있고 이런 포맷도 있어요. 근데 시스코는 이런 스타일로 주로 써요. 근데도 시스코도 여기는 엔셀렉터고 요거 요거 여기까지가 시스템 아이디고 여기 윗부분은 들쑥날쑥해. 그러니까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일반 라우팅 할 때 추천하는 건 요거야. 근데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또 포맷이 이런 포맷도 있고 이런 포맷도 있고 이런 포맷 쓸 때 하여튼 시스코 라우터는 무조건 여기 두 자리는 셀렉터.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또 여기 옥탑 세 개 있잖아. 요거는 시스템 아이디. 나머지 전부 에어리아로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 AR 파트 있잖아요. 여기 AR 파트가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는 이게 AFI라는 파트인데 이 파트는 원래 ISO에서 우리 IP 어드레스도 무조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야 배정하잖아요. 배정. 사실 여기를 배정을 해.
그거를 배정하고 나머지